자, 기어부터 넣어볼 거예요. 자, 클러치 깍발 클러치 떼면 안 돼. 차 움직이니까. 네. 자, 이렇게 앞에 보세요. 이렇게 왼쪽을 이렇게 꺾어서 누르면 3, 아, 2. 네. 여기서 한번 살짝 힘을 빼는 거야. 아니, 아니, 힘을 빼야 돼. 다시. 여기서 힘을 다 빼면 가운데 들어와요. 그죠? 네. 들어오지,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그냥 밀면 3. 그죠? 네.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다시 뺐다가 옆으로 꺾어서 2. 네. 뺐다가 놓고 3. 4. 다시 뺐다가 꺾어서 2. 자, 연습해보세요. 2. 3. 4. 다시 2. 다시 중립. 알겠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암기하세요. 자, 이번에는 엑셀을 한번 밟아볼 건데, 1500에서 2000rpm, 아까 제가 밟은 거 있죠? 네. 그거 유지해봐요. 좀 더. 됐어, 그거 유지. 그대로 힘 더 올리지 말고. 그렇죠. 이제 앞을 봐요. 소리 들으면서. 이 소리 들려요? 약간만 더 밟아요. 소리 들려요? 앞에 보세요. 네. 이 소리에 기본 소리. 땅 보지 말고 저 멀리 전봇대 보세요. 됐어요? 그 소리에 기면서 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정도만 밟고 클러치를 든다 생각하면 돼요. 엑셀 출발은. 아. 이해됐죠? 네. 네. 브레이크 발언 지고 한번 출발해볼게요, 이번에는. 네. 자, 클러치 밟고 2단. 브레이크 바로 떼고 엑셀로 가세요. 어? 엑셀로 가세요. 엑셀로. 아, 살짝 누르면서. 그렇지. 오케이, 이렇게 알겠죠? 클러치 다 들고. 약간만 왼쪽. 이 핸들이 약간 삐뚤어, 2차. 지금. 네. 클러치 밟고. 이제 브레이크 스탑.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 밟고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 오르막 올라갈 거예요. 왼발 반클러치. 장례때처럼 반클러치. 됐죠? 이제 네. 엑셀 밟아요. 오른발 엑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클러치 들고. 잘하네요. 좋아요. 다 들고. 빠르면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쓰면 돼요. 살짝. 네. 자, 왼쪽.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써서 정지. 스탑. 차 있으니까.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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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한 번에 다 들지 말고 이럴 때는 클러치 출발 왼쪽으로 갈 거예요. 네. 클러치 요만큼만 들고 왼쪽 보면서 클러치 밟고 돌려요. 클러치 밟고 돌려봐. 클러치 밟고 돌려봐. 그럼 느려지죠, 그제? 네. 그렇지. 다시 풀면서 클러치 약간만 들어요. 다 들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잘하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클러치 밟고 우측 깜빡이 켜고 그 앞에 정지.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로 이 앞에서 그렇죠. 우회전 한번 해볼게요. 네.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요만큼만 들어요. 요만큼. 요만큼. 브레이크 떼고. 이제 클러치를 밟고 핸들 돌려요. 클러치 밟고. 밟고. 다 밟아요. 됐죠. 다시 클러치 약간만 들어요. 다시 클러치 밟아. 다시. 클러치 밟으면 느려져요. 오케이?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핸들 왼쪽. 클러치 들고 오른쪽으로. 자, 우회전. 클러치 다 들어요. 풀고. 자, 이번에는 우회전을 하면서 네. 너무 많이 던지 힘 빼고 몸에. 아, 이번에는 우회전을 하면서 왼쪽에서 차 오는 차가 있는지도 볼 거예요. 도로 나가면 봐야 되니까. 클러치 약간 들고 다시 클러치 밟고 빨아서. 그렇지. 속도 조절 잘하네. 다시 오른쪽. 다시 클러치 약간. 좋아요. 그렇지. 다시 한번 클러치를 밟고 우측 깜빡이 켜고 정지. 스탑. 스탑. 자, 이제 중요한 겁니다. 중립 놓을게요. 다리 아프니까 왼발 들고요. 자, 우회가 우회전할 때 왼쪽에 브레이크 떼지 말고요. 왼쪽에서도 이렇게 직진 오는 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여기는 다 보이지만 실제 도로 나가면 저 왼쪽에서 오는 차가 안 보여요. 아. 이제 건물에 가려져서. 네. 저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너무 빠르게 휙 나가면 옆에 오는 차 못 봐서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클러치를 밟았다 뗐다면서 속도를 줄이면서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핸들을 돌리냐면 네. 저 오른쪽 노란선 안 보이면 돌리는 거 알죠? 네네네. 그때 핸들을 180도만 돌리는 거, 이 정도로. 180도요? 네. 그러면 차는 클러치를 밟았다 뗐다 하면 느리게 가죠. 네. 느리게 가면서 왼쪽을 보고 다시 오른쪽을 보고 클러치 조절하면서 가는 겁니다. 알겠죠? 해볼게요. 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자, 기어 2단 넣고 이제 브레이크는 떼고 클러치 출발. 클러치 요만큼 들고 그렇지, 좀 더 들고 클러치 밟으면서 봐, 180도. 그렇지, 왼쪽 보고, 그렇지, 오른쪽 보고 더 돌리고, 그렇죠. 클러치 약간 더 돌려야 되는데. 됐어요. 클러치 들고, 그렇죠. 클러치 밟고 풀어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이런 네. 우회전이 하나 있어요. 네. D코스에서 이 클러치를 밟고 떼고를 또 언제 쓰냐면 네. 그 D코스 우회전도 쓰지만 네. 유턴할 때 아~
유턴할 때도 이렇게 느리게 해야 된다. 그냥 도로 딱 들어가기가 도로 짧기 때문에 알겠죠? 네. 이제는 우리가 기어 변속 해볼게요. 사토. 자, 오른발 엑셀러가 있고 사토코 부 클러치 밟고 3단 브레이크는 안 가도 돼. 엑셀만 떼면 돼 그냥. 네. 다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짝 누르면서 누르세요. 2단 밟고 멈추지 말고 브레이크 좀 더 써. 그리고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다 들고. 그렇죠. 다 들어 이제 클러치. 알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아까 3단 넣었을 때 발에 네. 브레이크 하지 말고 엑셀만 떼요 그냥. 네. 살짝 앞꿈치만 들으라는 얘기예요. 네. 다시 돌리고. 실제로 우리 돌아 나가면 계속 엑셀 밟을 거니까 3단에서. 네. 자, 멀리 보고 엑셀 붕. 붕. 자, 클러치 밟고 3단. 브레이크 잡고 하지 말고. 자, 브레이크 발 얹고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살짝 누르면서 더 눌러 더 빨라. 네,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떼지 말고 브레이크만 떼. 그렇죠. 클러치 떼지 마. 클러치 밟고 있어. 클러치 밟고 있어. 자, 풀면서 2단 밟고 풀고 2단 밟고 클러치 떼지 말고 클러치 떼지 말고 2단 밟고. 네, 2단 정확히. 자, 왼쪽으로 다시 클러치 약간 들고. 오케이. 기어는 이렇게 내가 기어를 미리 놓는 타이밍을 놓치면 네. 돌고 나서 이렇게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아~ 알겠죠? 자, 엑셀 밟고 붕 붕 더 올려 돌려야 돼. 그렇지, 클러치 밟고 3단 속도를 올려야 기어 변속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쓰면서 브레이크 더 써도 돼 브레이크 더 이렇게 더 써도 돼. 2단 브레이크 떼고 자, 풀고 앞에 보고 우측간 밝히고 자 클러치 밟고 한번 정지 스탑 다시 브레이크 떼고 중립 안 나요. 바로 갈 거예요. 우회전은 바로 가야 돼요. 네. 브레이크 떼고 클러치 약간 자 클러치 밟으면서 지금 180도 자 왼쪽 보고 없죠? 이제 오른쪽 보고 지금 이런 느낌으로 아... 놀아서 보이죠 그죠? 네. 풀고 방금 이런 느낌으로 잘했어요. 알겠죠? 네. 왼쪽 그거 기억 그거 까먹지 마세요. 네. 엑셀 밟고 그만 밟고 자 왼쪽 클러치 밟으면 안 돼 빨라. 네, 클러치 떼세요. 클러치 떼는 게 느려요. 네. 아, 네. 네. 속도를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네. 그땐 클러치 밟으면 더 빨라져요. 한번 볼까? 한번 왼쪽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네. 자 보시면 자 한번 볼게요. 자 엑셀을 첫 번째 엑셀을 붕 밟아보세요. 붕 기어 예 붕 밟아봐. 아까처럼 엑셀 떼봐요. 그럼 속도가 줄죠, 이렇게. 아, 네. 근데 이제 엑셀 똑같이 밟아봐요. 똑같이 밟고 클러치 밟아볼까요? 이제 클러치 밟아봐요. 그럼 뭐 안 줄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엑셀을 떼야 줄어요. 네. 자, 엑셀을 한번 20까지 한번 올려볼게요. 붕 올려보세요. 자, 클러치 밟아봐요. 줄어요, 안 줄어요? 안 줄죠, 빨리. 클러치 밟고 있으니까. 네. 한, 브레이크 쓰지 말고, 예. 클러치 떼니까 줄죠, 오히려. 네. 맞아요? 그래서 클러치 떼야 돼. 이게 뭐냐면 엔진 브레이크예요. 아, 엔진 브레이크. 예, 엔진을 가지고 예, 바퀴 구동력을 마찰해가지고 마찰력을 줘가지고 네. 속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클러치를 밟으면 안 돼. 더 빨라져 버려요. 알겠죠? 네.